비 내리고 잠든 같은 그리움 그때마다 생각나는 당신은 내 소원입니다 멀리 떠나 돌아보면 내눈 같은 그리움 돌아간다 기약하는 당신은 내 소원입니다 잡아도 보고 말려도 봤지만 모른 척하고 숨어도 봤지만 어차피 당신은 내 소원입니다 당신은 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서영서영한 김서영입니다. 그 홍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너무 멋지고 예쁜 게스트입니다. 우리 또 권민정이라는 친구는 그 오로라라고 따따블러 사랑해줘 하는 또 오로라 걸그룹 또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권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트로트 전국체전 그리고 또 헬로 트로트 여기에서 또 본인의 존재감을 이렇게 아주 많이 알렸고요. 우리 또 진흥이라는 친구도 이 친구도 또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 또 내일은 국민 가수라는 이 또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을 또 심쿵심쿵하게 했던 네. 국민 심쿵남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네, 우리 너무 예쁜 권민정 그리고 너무 멋진 우리 진흥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원, 투, 쓰리, 가자. 아! 자, 반주 좀 키워주세요. 잠깐만 실례합니다. 멀리서 지켜봤는데 장난이 아니십니다 확실하게 제가 찜했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눈길도 안 주시나요 한 번만 바라봐줘요 찰랑찰랑 긴 머리 너구리 같은 그 입술 실례가 안 되신다면 번호 좀 찍어주세요 나 지금 그대에게 친구는 하기 싫어 오빠도 하기 싫어 그대에게 첫눈에 뿅 가버렸어 친구는 하기 싫어 오빠도 하기 싫어 그대에게 뿅 가버렸어 원, 투, 쓰리, 가자! 잠깐만 실례합니다 멀리서 지켜봤는데 장난이 아니십니다 확실하게 제가 찜했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눈길도 안 주시나요 한 번만 바라봐줘요 찰랑찰랑 긴 머리 너구리 같은 그 입술
신뢰가 안 되신다면 번호 좀 찍어주세요. 지금 그대에게 바랬어 바랬어 친구는 하기 싫어 바랬어 바랬어 오빠도 하기 싫어 그대에게 첫눈에 뿅 가버렸어 바랬어 바랬어 친구는 하기 싫어 바랬어 바랬어 오빠도 하기 싫어 그대에게 뿅 가버렸어 자 one more time 친구는 하기 싫어 오빠도 하기 싫어 그대에게 첫눈에 뿅 가버렸어 친구는 하기 싫어 오빠도 하기 싫어 그대에게 뿅 가버렸어 오, 신난다, 좋아요. 신난다. 신나죠? 네. 아, 그러면 우리 한 분씩, 우리 또, 네. 김서영의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씩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하나의 비타민 가수 권민정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또 누나가 또 생일 때 불렀었잖아. 맞아. 생일 때 최다 맞아. 출연자네. 생일 때 생일 때 봤잖아. 생일 때 인사드리고 누나 생일 때 인사하고 또 인사드립니다. 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최다 출연자네요. 네, 자주 거의 반고정이라고 봐야죠. 네. 반고정이라고 봐야 돼.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소름 끼쳤던 게 우리 셋이 의상 코드가 아, 그러니까 다 블랙. 뭐 약속했어. 저희 맞추지 않았어요. 맞추지 않았어요. 맞추지 않았는데 근데 다 그냥 블랙 톤으로. 네. 아니 오늘 어차피 너무 아름다운 친구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의상 신경 안 쓰고 시큼한 거 입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겉에는 그러게. 블랙이고 안에는 또 여기 그러게 화이트. 어머 어머 세트야 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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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투. 네. 아우 이렇게 두 분이 진짜 저도 경험을 해봤잖아 오디션이라는 네. 거를. 그래서 와 그 피 말리는 시간들을 와. 그 나는 민정 씨가 한 번도 아니고 그 두 번이나 그 시간을 아, 겪었다는 제가 게 그 많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23살에 그 엠넷의 트로트 X라는 프로그램이 맞다, 있었어요. 맞다 맞다 그것도 했다. 세 번이다. 어머 세 그거를 번. 빼먹었네. 나 네. 알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어머 그걸 빼먹었다 영상에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떨려. 어렵고 떨리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멋지다 대단하다. 아니 지금 진웅 씨는 한 번이지만 또 그쵸. 다가오는 오디션 있으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은 네. 하고 있어요. 네.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네. 네네네. 네. 준비도 하고 있죠. 응원할게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네, 수 없어 맞아요. 알리려면. 맞아요. 맞아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챌린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진짜로 저도 민정 양을 처음에 봤을 때 네. 우리 또 사석이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이쁜 거야. 아유. 너무 이쁘고. 이게 얼굴도 얼굴이지만 사람 자체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민정 양 노래를 네네. 들어봐야죠. 이번에는 제 이제 제가 23살 때 낸 들었다 났다라는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잠깐만, 하겠습니다. 23살 때 내가 지금 몇 살인 거야? 지금 이제 어머. 31살 됐습니다. 올해. 들었다 났다 이렇게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이게 오로라보다 먼저야? 아니 오로라는 제가 21살 때 어머나 엄청 오래됐죠 생각보다 그랬구나 네. 아이고야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앞으로 들었다 놨다 할 그런 친구가 아닌가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권민정 양의 들었다 놨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잡았다 놨다
못 이기는 척 넘어갈지도 몰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애타게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너무 좋다는 말이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사실은 내 사랑 당신께 잡혀서 살고파. 반응이 다르다. 오, 그래요? 아주 그냥 남자분들이 그냥 아주 그냥 손잡아도 되나요? 막 올라오고 막 아우 아주 그저 황홀합니다부터 해서 오라버니 와트 아 르코크 삼촌님 네. 반갑고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100점이에요. 이렇게 남자분들 반응이 뜨겁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다님이 밀당복인가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네 밀당복 맞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밀당을 하는 줄 아는데 제가 들었다 놨다 당하는 입장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노래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잠깐 토라잡기로서니 네. 그렇게 삐져버리고 여자 너 나한테 그렇게 앙탈 부렸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너의 버릇을 맞아요. 고쳐놓겠어. 이거는 약간 못된 네. 못된 놈의 가사네. 네, 맞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도 밀당을 하나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요즘에도 밀당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아, 내가 제일 잘 알겠어. 요즘 사람이 아닌데. 아니, 요즘 사람이 아니, 아니잖아. 했어도 옛날에 해봤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요즘 사람이죠. 아니, 저 품절남이니까. 저 밀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밀당을 안 해요. 원래 성격이 밀당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격이어서. 그게 좋지. 오, 좋네. 저는 완전 불더죠. 큰일 났다. 지금 진웅이 너무 좋아하는 민채 누나가 들어왔는데 같지도 못할 남자인데 이렇게 멋있는 모습까지 지금 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우리 손민채 우리 또 겁나 반하겠어 지금. 아니 지금 반했어 반했어 들었다 놨다 둘 다 너무 이게 중독성이 그래요? 어머 너무 좋아요. 아, 자 이제 노래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산에 한번 가죠. 진웅이가 노래합니다. 산에 모니터 반주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큰 소리 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그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 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Let's go! 헐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 잔 마시고 사내답게 믿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아니 제가 오늘 두 분을 다 조합을 맞게 너무 잘 섭외를 한 것 같아. 진짜 진웅 씨는 정말 남성적인 맞아요, 매력이 맞아요.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고 우리 민정 씨는 더 너무 진짜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이런 여성스러움을 딱 갖고 있는 친구고 오늘 네. 귀가 그냥 아우 두 가지 측면으로 너무 호강을 하네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이 친구 볼 때마다 약간 통통 튀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지? 그 약간 다 갖고 있어. 청순함, 청순함. 그 약간 튀는 거하고 그걸 다 갖고 있는 거. 아유. 통통 튀는 거? 상큼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트로피컬한 느낌. 트로피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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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 민정양한테는 이 노래가 정말 분위기 잘 맞는 것 같아. 첫사랑. 첫사랑. 그 첫사랑을 떠올릴 때 그 얼굴 하얗고 눈 동그랗고 아우 막 이렇게 수수하게 생기고 막 이런 청순한 여자를 떠올리잖아. 딱 권민정이야. 네, 딱 이 어울릴 것 같은 노래. 권민정의 첫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알고 있는 권민정의 첫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목소리도 예쁜데 얼굴 목소리는 예쁜데 얼굴은 많이 예쁘네요. 미스토리아 진나가도 되겠어요. 난리 났어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지금 진웅 씨는 저 민정 씨 노래할 때마다 어떤 댓글이 들어오나. 그러니까. 나랑 뭐가 다른가 한번 그러게. 보자. 오늘 세 분 덕분에 너무 좋다고 또 카일님이 말씀해 주셨고 미스트로 3 우승 권민정. 3가 하나요? 네 번째 더는 못 나가겠어. 또 나가라고? 더는 못 나가겠어요. 이제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가 겪은 것 중에 그 미스트로 그 참가가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진짜 너무 오디션 힘들어서. 프로그램이 진짜 너무 힘들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 정신적인 맞아요. 그 스트레스랑 그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참 노래를 할 때 그렇다고 또 그냥 마냥 편 마음 편하게 맞아요, 나갈 수는 맞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좀 달랐어요. 저는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물론 이겨야 돼. 이겨야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잘해야지 무대에 올라가서 그렇지. 내가 그냥 잘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지는 거는 나의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하늘의 뜻. 근데 운명. 나는 올라가서 내가 준비한 걸 잘해야겠다라는 그렇지, 생각밖에 그치. 없어가지고. 그 나는 그 생각은 했어요. 이렇게 무슨 둘이서 하는 거 있잖아. 1대1로. 네네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결인데 정말 잘하면 둘 다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나의 라이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둘이 그걸 잘해서 둘이 같이 그러니까 그게 보이더라. 그게 진짜, 보여. 진짜 그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걸 막 적대시하고 이러면 이게 뭔가 표정이나 이런 데서 보여서 괜히 되게 걔가 얄미워 보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 다 근데 다 한 마음이에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정말 우리 같이 잘해서 정말 같이 올라가자 민정아 막 다 전후회가 이런 느낌이 티가 안 나. 아니, 티가 안 나고 이게 다 경계하고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 있다니까. 맞아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얼마나 다 힘들어. 같이 그쵸. 잘 되면 좋잖아. 그렇게 하면 연습도 즐겁고 근데 같이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맞아요. 그 베스트를 위해서 애를 써야지 내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면 내가 붙고야 말겠어 막 이런 게 너무 얼굴에 보이면 안 이쁘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또다시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의 무대로 네 화이팅. 지금 저 친구는 확실한 것 같으니까 화이팅. 네 화이팅. 저는 이제 민정이는 고민해야 되고 진웅은 확실하니까 화이팅. 이래서 곧또 갑자기 어디 나와서 막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보다 먼저 나가는 거 아니야? 나보다 기다리고 있는데 미스터트롯 준비. 남장하고. 남장하고. 네, 이 노래가 저기였죠? 처음에 국민 가수였을 네, 때, 굉장히 그 느끼한 자태로 나와서 이제 노래를 했을 때, 오라티를 만들어낸 그 노래. 네. Show me big girl 그 입술. Show me big girl 그 입술. 네. Let's go. Let's go. 봄날 햇빛 따갔던 그 거리 하늘 아래서 한없이 웃고 있던 아름다운 그녀를 처음 보았다네. 사람들은 모두 다 시간께 가고 있지만 나는 그녀 모습 놓치세라 멍청이 쫓아갔었다네. 스커트 사이로
있어 흐르는 다리며 노란 리본으로 묶어놓은 긴 머리 상큼한 미소와 입 맞추고 싶은 듯 그려있는 장미빛깔 그 입술 이제는 말을 한번 건넬까 걱정 걱정하면서도 두근두근 가슴만 뛰네 하여간 말은 해야겠다고 고민 고민 하던 끝에 아가씨 차나 한잔 합시다 사랑이 이렇게 해줄 줄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상큼한 미소와 입 맞추고 싶은 듯 그려있는 장미빛깔 그 입술 Let's go 이제는 말을 한번 건넬까 걱정 걱정하면서도 두근두근 가슴만 뛰네 하여간 말은 해야겠다고 고민 고민 하던 끝에 아가씨 차나 한잔 합시다 사랑이 이렇게 해줄 줄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상큼한 미소와 입 맞추고 싶은 듯 그려있는 장미빛깔 그 입술 장미빛깔 그 입술 아, 노래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그거를 막 하고서 딱 그 오라듯 아니 뭐 오라듯 맞아? 어, 네. 그 느낌이 어때요? 오라트가 어. 딱 터졌을 때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막 오라트 터진지를 몰랐어요. 진짜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긴 뭐 소리가 나는 게 아니지 그냥 불빛 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네.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왜냐면 거의 8-9년 만에 무대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진짜 실수만 하지 말아야지 실수만 하지 말아야지 막 그랬는데 하고 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터져 있는 거죠. 그때요. 아 진짜 대박. 그걸 보고 막 이게 막 여기서 막 치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막 그래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무슨 느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동안의 새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 맞아 맞아 그렇겠다 왜냐면 오디션이라는 걸 처음 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가보고 뭔가 경연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그거 처음 했을 때 내가 노래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노래를 계속 해도 되나? 라는 그 의문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네.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아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아, 그럴 것 같아.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이때까지 한 게 그냥 허송세월 보낸 건 아니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울었어요. 아 지금 네. 대기실 들어와서? 아니요 무대 위에서. 아 무대에서 노래가 끝나 그랬나 나 그렇게 운 거 그 방송에도 운 건 나왔는데 그냥 뭐 미친 듯이 울어 보이진 않아 가지고 미친 말을 말을 못할 정도 울었어요 근데 편집이 되긴 했는데 진짜 너무 막 이러고 울다 일어나 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울었는지 뭐 그렇게까지 몰랐는지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죠 네, 네네 원래 그런 인연이 더 오래 가요 네 맞아요 막 이래 근데 오라트 받기 전에 그 심사위원들 이제 표정이 보이잖아요. 대충의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치. 솔직히 안 보여요. 그래요? 너무 긴장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아 앞에 보고 있지만 보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저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짓고 어떤 걸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에 신경을 더 쓰게 되니까. 그러긴 해야 돼. 네, 그냥 전혀 맞아. 막
신경이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왜 이렇게 그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안 해주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막 약간 기죽어. 주눅 들어서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이런 생각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막 반응 잘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 잘하고 있구나 신나서. 하면서 이제 더 막 신나게 하게 되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잘 보여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태웠어요. 그래. 춤도 하긴. 원래 막 춤도 너무 막 이렇게 막 추지 말아라. 왜냐면 뒤에 가면은 숨 차고 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작가님이 춤 너무 세게 추지 말아요. 맞아. 간주에 살짝 살짝 간지게 살짝 살짝. 근데 저는 진짜 막 뛰었거든요. 뛰었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근데 또 그게 무대에서 하면은 또 에너지가 또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춤을 추고 뛰어가면서도 나는 숨 딸리지 않고 잘했다. 그쵸, 받았다. 그쵸. 아니 다시 한번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불러야겠다. 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도 숨 차가지고 잘 한 걸로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됐죠 뭐. 그러니까 저희 팀 코치님이셨어요. 그래 맞아. 전영록 팀이었고. 네, 전영록 팀의 맞아요. 우연히 선생님 코치님이어가지고 제가 우연히 선생님 노래 좀 불러보려고 우연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미 있네요. 네. 또 헬로트로트에서 전영록 팀이었고 전영록 팀에서 또 그 네. 우연히 선배님의 그걸 뭐였죠? 그 역할이 뭐였더라? 코치님. 우연히 코치님이셨던 네, 선배님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연이라는 곡. 여러분 한번 우리 신나게 가봅시다. 가봅시다.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다 서로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남자를 할 때 그렇게 지능을 계속 쳐다봤다? 아, 한 번도 안 한 번을 안 보더라고. 아, 너무하시네. 저는 이거 좀 보고 있었어요. 아, 보느라고. 어떻게 올라오나. 어떻게 반응하나. 네. 네. 궁금해서. 궁금해서. 네. 진짜 갑자기 그 생각도 났어. 헬로 트로트 할 때 우리 네. 또 그 알고 보니 혼수 상태 경범이가 저랑 또 한 20년 지기거든요. 진짜요? 근데 경범이가 그 민정 씨 노래할 때 목소리 너무 이쁘다. 음색 너무 좋다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 친구 귀 진짜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래요? 정말 공감해요. 근데 너무너무 민정 씨 목소리가 그 예쁘면서도 이렇게 땅땅하면서도 굉장히 사람을 좀 맑아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진웅이는 으라차차 예술단 으라차차 예술단이라고 딱 치면 네. 우리 또 진웅이가 뭐 방탄소년단 BTS 노래부터 여러 또 곡들을 커버한 요즘 영상을 비롯해서 또 실방도 매주 화요일 날 8시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해주세요. 처음 오셨 혜인님이 네. 으라차차 예술단 요거 딱 클릭하시면 바로 구독 누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정이는 또 권민정음 네, 맞아요. 그거 누가 만들어줬어? 이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말해도 되나? 저희 매니저님이 매니저님의 전 여친님이 그 만들어주신 너무 복잡하다. 복잡해. 미안해. 미안해. 거짓말을 못. 미안해. 좋아. 훈민정음 아니고 권민정음. 권민정음 어떻게 잘 지었다. 네. 음악의 음자를 써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권민정이라고 네, 지었습니다. 한 마디씩 이제 소감 얘기하고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에요. 아 네, 벌써 네. 벌써 맞출 시간이 있네요. 아 이제 좀 이제 뭐 좀 재밌게 놀아보려고 하면 끝나면 네. 나가서 놀자. 나가서 놀자. 네. 9시가 되기 전에 우리 시간이 없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재밌는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서영이 나는 항상 또 선물이란 노래처럼 항상 우리 또 동생들한테 선물 또 많이 많이 주시고 선물 같이 또 항상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조만간 또 조만간 또 혜영이 누나 방송에 또 반고정이니까 조만간 또 조속히 제가 다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아유 진웅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민정양 얘기할게요. 네 오늘 여기 또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많은 분들과 또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즐겁게 놀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진짜 선물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 언니인데 유튜브 방송 저희 팬분들도 몇 분 들어오셨는데 자주 들어오셔서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또 언제든지 날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특별한 선물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수 권민정과 멋있는 가수 진웅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네, 이 방이 딱 끝나고 나가신 다음에 이 두 분도 유튜브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두 가수 앞날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가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획 없는 듀엣곡을 MC의 직구중으로 한번 시켜봅니다. 이번엔 진짜인가요? 몇 번을 헤어졌지만 결국엔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이번엔 진짠가요? 이제는 알잖아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이젠 알잖아요. 이제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흐트러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행운이 마주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가슴이 너무나 아프죠. 그대 향한 마음은 다 지운다는 게, 다 잊는다는 게. 생들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헤어질 필요 없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음.